나 아니었습니다. 이영희 씨 조리실 자리에 비워서 사이렌 울렸을 때일 말이에요. 허세희 씨 자백하도록 설득한 사람, 형이었습니다. 장경준 씨가 어떻게요? 형이 새벽에 회사 와서 CCTV 돌려보고 증거 찾아냈던 겁니다. 근데 왜 이제야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? 난 무조건 형 편이거든요. 두 사람 응원하는 겁니다, 내가. 본부장님이 불러서 카리스마 쩔게 코치코치 캐묻고 인턴이 내 앞에서 좀 모양 빠지니까 선배들하고 그냥 네가 자백했다는 걸로 하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장경준 씨 생각엔 어때요? 내 추리가? 뭐 과정이 어찌 됐든 난 이영희 씨가 이영희 씨 사원증 지키게 된 거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. 난 여태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. 내가 걱정돼요? 대답 안 해도 됩니다.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있으니까. 선배님, 지금 어디세요? 어디긴 어디야, 물류센터지. 여기 밤샘 각이야. 어? 각! 제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. 교대해요, 우리.